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학생과 가족,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예술로 본 나눔의 감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 홍양숙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유성구 561길에 소재한 한국방송대학교 대전 충남 지역 대강당에서 사진 예술로 본 나눔의 감정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날 특강에는 재학생, 가족,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김영애 교수님이 사진을 통해 해석하는 나눔의 정의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는 사실 사회복지가 보통 나눔으로 많이 설명이 됐는데 그 나눔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늘 알고 있는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런 나눔의 의미뿐 아니라 사실 나눔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나눔은 어떤 나눔이어야 될까? 사실 이제 요거가 핵심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공감의 감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까 모두가 권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감, 이렇게 이제 연민과 공감에 대한 나눔의 감정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주 핵심이고요. 사진이라는 예술 분야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는 이런 나눔의 감정을 연민과 공감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네.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구나. 나의 생각이 온전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생각을 당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강의의 내용은 모든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예술이라는 과목이 저희가 방송통신대에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설된 과목이 본대에서 오픈 강의를 했는데 그 오픈 강의에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거를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학우진들만 듣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대전에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 대전 지역대 학우님들이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본의 아니게 교수님께 이제 좀 졸라서 저희 대전에서도 이거를 특강을 주최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진을 통한 공감이 이슈가 된 사회적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아동보호법 제정이라는 계기를 제공하였답니다. 사진으로 공감의 세상 읽기라는 한 사진작가의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도서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사진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라는 사회복지학과의 캐치플레이를 언급하면서 이상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상이다. 그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마무리였습니다. 나눔의 감정에는 연민이 아니라 공감의 감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 공생하는 공동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양숙입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는 가정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뉴스에서는 이러한 황혼육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성구 시민기자입니다. 맞벌이하는 딸 부부를 대신하여 외손녀를 돌보고 있는 정욱 씨는 아침 일찍부터 외손녀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이가 할머니 아파트 앞에 도착하는 시각이 아침 7시 30분입니다. 외손녀는 9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지요. 보통은 아이 스스로 밥을 먹는데
책을 보고 싶다든지 하면 할머니가 먹여줍니다. 어떤 때는 식사하는 중에 출근한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못했다면서 글씨 받아쓰기 숙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양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는 동안 할머니가 아이에게 궁금해하는 일 또는 지켜야 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옷을 챙겨 입고 책가방 메고 현관문을 나서면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창문 아래로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을 내려다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자녀 키울 때는 육체적인 피로가 곧바로 회복됐지만 황혼 나이에 외손녀를 돌보는 요즘은 육체적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누적이 되고요.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영특하다고 할까? 아무튼 말 대답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를 등교시킨 후에는 쉴 틈도 없이 집안일을 합니다. 외손녀가 학교 공부와 돌봄 교실이 끝나는 시각이 오후 2시 반경이라서 그 시간에 맞춰 학교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귀가 일지를 작성한 후에 학원으로 데려다 줍니다. 어땠어, 학교 생활? 아이를 차에 태워서 학원으로 이동할 때는 간식을 준비해서 차 안에서 먹게 하는데 배가 고팠는지 과일을 개눈 감추듯 먹는 것을 보고 옛날 같으면 친구들하고 놀 시간인데 하면서 왠지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 할머니가 약속이 있어서 외출할 때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빠 대신에 손주 돌보며 지갑을 여는 할아버지를 할빠라고 한다지요. 그래서 할빠 찬스를 쓰는데요. 말로 해서는 전달 과정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몇 시에 어디에서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아무튼 황혼 육아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근력이 줄어드는 시기에 아이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한편으로는 아이 세대와 비교해서 60년의 격차가 빚어낸 사고방식 등 세대 간 문화 차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로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6월 21일을 기해 페트드라 뮤지크라는 음악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프랑스 하계 올림픽 개최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대사관의 지원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등에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조재석 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중구 석교 등에 있는 대전 프랑스 문화원 앙트르포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오늘은 페트드라 뮤지크 프랑스 음악 축제를 맞아 시민들을 위한 음악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드라 뮤직이 1982년부터 매년 6월 21일에 프랑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음악을 하고 또 즐기는 그런 축제입니다. 오늘 이제 행사에서는 총 9팀이 이제 다 채워온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모두들 즐거운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펜플롯 신디사이저 피커슨 악기를 연주하는 디프스 그룹이 첫 무대를 엽니다. 잔잔한 바닷가의 아침 모습을 그린 음악인데요. 여러 타악기로 구성된 피커슨 연주자의 손놀림에서 흐르는 신비스러운 효과음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빼앗았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는 디프스의 연주에 관람객들은 육체와 정신을 평화롭게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힐링 음악에 젖어들게 했습니다. 대전 오카리나 앙상블은 오카리나를 가르치는 강사들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인데요.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찾아 자연의 소리를 닮은 오카리나 연주로 환우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봉사활동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관객석 뒤쪽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경쾌하게 들려옵니다. 그레이스 합창단이 등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감동 있는 연주를 지향하는 합창단으로 음악 봉사활동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별과 굴뚝을 환상의 하모니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노래하더니 경쾌한 리듬으로 반전하여
비바 청춘을 신명나는 제스처와 함께 시니어 청춘임을 합창합니다. 네, 퇴직 후에 즐겁고 새로운 일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 특히 합창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음악을 접할 수 있어서 아주 보람찬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프랑스 문화원에서 아주 음악축제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열린 오케스트라는 은퇴한 시니어, 직장인, 학생, 주부,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대전 서구의 시민 오케스트라입니다. 관람객들의 귀에 익은 영화, 여인의 향기의 탱고곡과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 하얀 거탑의 장면을 회상하며 프랑스 샹송 오 산젤리제의 흥겨운 연주에 박수를 치며 호응합니다. 스페이스 연은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재능기부 음악회를 개최해 오면서 나이와 계층, 국경을 초월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랑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매년 정기 연주회와 살롱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사랑, 행복, 기쁨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연은 마치 공부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현지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이 공연장도 굉장히 이국적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현지에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잘 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음악회 소감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고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음악도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I have been here in Korea for 4 months now and I really love this concert, especially the last part. It's my favorite. 오늘 프랑스 음악 축제를 기획한 대표입니다. 쉬면서 느끼고 즐기고 맛보고 진짜 그런 게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앉아서 4시간 반을 계셨다라는 그 이번 연주한 거에 그 결과라고 할까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대전 충청 지역에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 언어를 전파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 행사할 때 외에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제 카페로 개방을 해서 공연 행사장으로 활용하며 평상시엔 도서관과 전시장을 개방하여 프랑스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음악가들은 세계 무대에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성악 강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는 MZ세대들의 연주자들이 많이 출연하였습니다. 활동이 기대되는 젊은 연주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억척같이 일한 결과입니다. 이젠 문화예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이웃과 어울려 품격있는 여유로운 삶을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지난 2021년 개관해 세종의 광역대표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재훈 시민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세종시립도서관 가족 열람실에서 세종시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놀이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책으로 유아들을 만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봉사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오늘 꼬마 제풀이랑 같이 신나게 놀아봐요. 그러면 재밌게 놀 걸 기대할게요. 꼬마 기린 제풀이는 언제나 가늘고 긴 다리가 흔들거리고 자꾸만 발을 헛디뎌서 털썩 넘어지곤 했지요. 제풀이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동물 친구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때마다 실수투성이네요. 제프리가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좌충우돌 꼬마기린 제프리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 유아들의 모습 또한 흥미진진합니다. 저마다 제프리를 만나며 나는 어떤 친구가 될지 생각하고 있겠지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책과 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프리를 만나러 도서관에 온 동물 친구들이 누구인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사자, 코끼리, 참새, 원숭이, 기린, 악어들을 다 알아맞히네요. 그리고 알록달록 스카프를 뽑아 색깔, 모양, 감촉을 느껴보고 제프리 친구가 되어 악어, 코끼리, 원숭이를 변신하며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며 몸집이 커진 제프리를 스카프로 꾸며주는 친구들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책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도 도서관에 와가지고 큰 관심을 갖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뭐 재밌게 동화 구연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요. 책을 대하는 눈망울들이 반짝거립니다. 지덕체가 어우러지고 인성 감성이 쑥쑥 자라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 색동의 대전지부 선생님들이 세종시립도서관에 매달 한 번씩 와서 책놀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책을 소개하고 또 그 속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친해지고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꽃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성 바르고 사회성이 풍부한 튼튼한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정재훈입니다. 대전시대덕구 석봉동에 복합문화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이곳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도서관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곳을 윤영순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석봉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은 사업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하 2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방제실 등이고 지상 1, 2, 3층은 1층 행정복지센터 로컬푸드 직매장과 2층 공공도서관, 3층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로 공사기간 2021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동사무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시설이 열악했는데 이번에 그 국가 커뮤니티 센터로 동의 이전함으로써 하여튼 이 팀장님들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마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의 현장 간담회와 풍물 공연, 내외빈 소개, 경과 보고는 공공청사 과장이 했고 최충규 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내빈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힘을 모아서 건립을 완공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부터 위에 평생 학습관까지 여러 기능이 있지만 이 안에 우리가 앞으로 신탄진 전역에 국민의 화합과 단합된 힘 그리고 소통의 장소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한 신탄진 권역의 발전 이러한 소통의 장소, 나눔의 장소, 공감의 장소 이런 장소로 쓰여서 석봉동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이 있습니다. 석봉동에도 이렇게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개관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석봉동 주민분들께서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곳은
정말 신탄진 지역에 여러 복합 기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행정복지센터의 기능부터 체육관, 도서관, 평생학습원 기능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얽히고 설킬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서로 공동체에 화합된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핵심 장소로 발돋움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석봉동 복합문화센터는 개관식에는 구청장, 구의장, 시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구체육회장, 도서관 운영위원장,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시공사 등 300명 내외와 아주 많은 주민들이 테이프 커팅식 및 사진 촬영으로 회식했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동화구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정재훈 시민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다비다의 집과 한일노인사랑 주간복지센터에서 동화구연 봉사를 했습니다. 다비다의 집은 노인 장기 요양시설로 2003년부터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매월 방문하여 봉사를 해오고 있는 곳인데요. 비가 오는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모여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맡은 역할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색동에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다비다의 집과 한일노인사랑 주간보호센터에 봉사를 옵니다. 오늘 다비다의 집에서는 봄에 관련된 손유희, 동시, 그리고 동화극을 선생님들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 도착하니 기대에 찬 눈빛으로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인사와 함께 봄을 알리는 개구리와 봄 동시, 봄 동화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개구리 머리띠를 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웃는 모습 속에 봉사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봄을 느끼기는 눈으로만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색동 이야기 교실에서 봄이 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다비다의 집.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 웃음에 지낼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다비다의 집 바로 옆에 위치한 한일노인사랑 노인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이곳에서도 봄이 오는 소리, 동시와 꽃나무들의 멋내기, 동화극을 하며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꽃을 들고 아름다운 미소로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이곳에 따뜻한 사랑이 감싸는 듯 합니다. 색동의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행복하고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저희 보는 저희들 너무 뿌듯합니다. 자주 오셔서 공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신 한일노인사랑 어르신들, 건강하게 웃는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만나 뵐 어르신들에게 다음에는 어떤 동화 보따리를 안고 갈까요? 기대가 됩니다. CNB 시민기자 정재훈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즐겁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M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